안녕하세요, 교아입니다. 요즘 너무 춥고 건조한 날씨로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근데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질 때마다 피부 관리샵에 가서 관리를 받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요즘 비용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이 뷰티 디바이스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사용해보고 정착한 제품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주 핫한 제품인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이라는 제품이에요. 먼저 이 제품의 구성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박스에 이쁘게 포장되어서 와요. 컴팩트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단을 열면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충전기와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충전기는 C 타입이에요. 그리고 파우치와 제품을 닦는 천이 들어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는 이렇게 손에 들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은 112g으로 핸드폰보다 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폰 14 프로를 쓰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됐을 때 훨씬 가벼워요. 이 제품이 딱 봐도 와, 이게 훨씬 가볍다 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가볍고 이 정도 사이즈로 휴대성도 좋아서 여행이나 외출 시에 가지고 다니기 아주 편리한 제품이에요. 생김새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전원 버튼, 모드 버튼, 강도 버튼, 레벨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버튼으로 아주 심플하게 이루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친절한 제품인데요. 전원을 눌러서 켜볼게요.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 케어를 시작합니다. 브라이트닝 모드. 이렇게 한국어가 바로 지원되고, 이렇게 모드를 변경할 때도 음성이 나오고, 레벨도 이렇게 이렇게 음성으로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한국어 음성으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고, 각 모드는 5분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분씩일 때도 1분마다 1분입니다, 2분입니다, 3분입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다 알려줘서 굉장히 친절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세 가지 모드, 브라이트닝 모드, 홈스 모드, 탄력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 세 가지 모드의 효과 효능을 보면 10가지가 넘어서 10-in-1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브라이트닝 모드는 5분으로 진행이 되고 주 3회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홈스 모드도 5분으로 구성이 되고 1일 1회를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탄력 모드도 마찬가지로 5분으로 진행이 되고 1일 1회를 하는 모드예요.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까지 하면 총 15분으로 집에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으로 피부가 얇은 눈가에도 사용해도 되고, 인중에도 사용해도 되고, 또 이런 뒷목에도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은 국내 생산은 물론 KC, FCC, CE 인증과 유해물질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품을 한번 사용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쌩얼 상태고요. 방금 전에 세안을 다 하고 왔어요. 오늘은 외출하기 전에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 이거 기구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온 상태고, 얼굴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땡기는 상태입니다. 제 피부 타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 피부는 속건조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속건조 타입이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약간 홍조가 요런데 있는 피부 타입입니다. 그리고 요즘 겨울이어서 집에 보일러 난방이랑 또 제가 전기장판 러버거든요. 전기장판을 틀고 자다 보니까 진짜 얼굴 건조하고 홍조가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면 저녁에 얼굴이 붉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볼 부위가 건조한 게 제 요즘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기능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모드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브라이트닝 모드를 해주려고 합니다. 브라이트닝 모드입니다. 세안 후 피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뒤 헤드를 피부에 스치듯이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케어합니다.
친절한 제품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줘요. 브라이튼 모드는 설명과 같이 이렇게 얼굴에 톡톡톡 두드리면서 사용해주는 제품이에요. 단계도 여기도 레벨로 조정하면 2단계입니다. 3단계입니다. 4단계입니다. 5단계입니다. 다 건조된 맨 얼굴에 톡톡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얘는 1단계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점점 올려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1번 경과 있다고 알려줘요. 총 5분 관리하는 건데 얘가 1번마다 몇 번 경과했습니다를 알려줘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각질이나 모공을 케어해주는 모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고 주 3회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코 같은 데도 이렇게 열심히 톡톡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공이나 각질이 걱정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톡톡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철에 각질이 엄청 생기거든요. 겨울철 각질 개선과 피부 투명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이팅 모드를 해줬고요. 이 브라이팅 모드는 바로 한 순간에는 효과가 확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주 3회를 꾸준히 해주다 보면 화장을 할 때 각질 정리가 된 게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흡수 모드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흡수 모드입니다. 앰플 도포 후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케어합니다. 흡수 모드는 기초 제품을 피부 깊숙이 흡수시켜주는 모드인데요. 저처럼 이렇게 속건조가 있는 분들에게 진짜 짱짱 추천인 모드예요. 흡수 모드는 집에서 사용해주는 제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오늘은 짠 센텔리아 24 히알루론산 톡스 부스팅 앰플 이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앰플을 아낌없이 듬뿍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요. 그래서 설명처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매일 1일 1회를 해주면 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속건조 많이 해결된 모드인데요. 기초 제품은 흡수를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뷰티 디바이스를 통해서 흡수를 시켜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흡수해주는 것보다는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피부에 톡톡하게 스며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드는 탄력 모드예요. 탄력 모드입니다. 앰플 도포 후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 피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며 케어합니다. 피부에 탄력을 높여주는 모드입니다. 크림과 앰플을 다 사용 가능한 모드이고 집에 있는 제품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흡수 모드에서는 앰플을 사용해주고 탄력 모드에서는 수분 크림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수분 크림을 발라줬어요. 다시 얘를 켜서 짠!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모드입니다. 저는 탄력은 좀 더 높여서 사용을 해줄게요. 2단계로. 그래서 도포 후에 좌에서 우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면서 탄력을 피부의 탄력을 바꿔주는 제품 모드입니다. 이게 탄력 모드다 보니까 보이시나요? 눈가에 떨리는 거? 이런 식으로 피부에 떨림이 보이거든요. 탄력을 채워주는 모드예요. 탄력 모드도 열심히 5분 동안에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과정이 다 끝나면 여기에 묻은 이 크림이나 화장품은 잘 닦아가지고 보관을 해주면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한 2주가량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1에서 5단계까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따로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집에서 사용하던 앰플이나 크림을 사용해가지고 센텔리안24 마데카 프라임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것도 아주 편리했답니다. 제가 겨울만 되면 이 각질 부분이 건조하고 또 떠가지고 화장 같은 거 할 때
코 주변이랑 볼 부분이 각질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화장 시간이 엄청 딜레이 되거든요. 근데 샌들리안 24로 브라이팅 모드로 모공이랑 각질 케어를 해주고 또 흡수 모드를 이용해가지고 피부를 쫀쫀하게 속부터 수분을 채워주니까 피부 화장도 잘 먹고 아주 아주 좋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지금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밤마다 15분만 투자하면 돼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주위에서도 피부 화장도 잘 먹었다 라는 소리를 들어서 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50대 중반인데 엄마께서도 요즘 저녁마다 제 방에 있는 이거를 뺏어가지고 맨날 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루에 10분, 15분이면 충분히 자기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귀찮으심이 많은 어머니께서도 열심히 요즘 사용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자기 전에 샌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을 해주고 잘 건데요. 여러분들도 피부 관리를 간편하게 하고 싶고 비용도 절약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짱짱 추천인 제품입니다. 그러면 모두 피부 관리 열심히 해요. 안녕.